오늘은 제목 그대로 개방현을 이용한 음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쪽에 빨간 네모 안에 박스 안에 있던 여기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용해서 멜로디를 연주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큰 빨간 박스 안에 여기 안에 있는 음계들을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 개방현 우리가 6번 줄부터 미, 라, 레, 솔, 시, 미 또는 E, A, D, G, B, E라는 거다 아시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방현을 이용해서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여기 있는 시를 쓰지 않고 밑에 개방현에 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런 식으로 개방현을 사용해서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연주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알파벳으로 다시 보시면 E, F,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자, 여기 있는 그림을 꼭 숙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했던 요 음계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습에 연습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음계들도 능숙하게 잘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 음계들을 이용한 멜로디들을 또 연주를 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멜로디들을 같이 연주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잘 연주해 보셨나요? 지난번 멜로디보다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으니까, 천천히 끈기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연습을 하시면, 곧 능숙하게 잘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멜로디 악보들은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악보를 다운받으셔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코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왔네요. 자, 우리가 흔히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렸을 텐데, 그때 우리가 왼손은 주로 이렇게 코드를 잡으면서 연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드 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C, D, E, F, G, A, B, C, D, E, F, G, A, B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죠. 그 사이에 C샵 뭐 내지 D플랫, D샵, E플랫, F샵 내지 뭐 G샵, A샵 뭐 B플랫 요것들은 지금은 일단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일단은 저희는 C, D, E, F, G, A, B 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 M이 써져 있고 아랫줄, 아랫줄. 자, 여기는 대문자 M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줄이 바로 메이저 코드, 아랫줄이 마이너 코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내가 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D 메이저 코드. 만약에 제가 이 코드는 E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마이너 코드, 그다음에 요 코드는 A 메이저 코드. 네, 이런 식으로 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배울 코드들은 바로 A, D, E. 오늘 배워볼 코드들은 바로 요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연 코드가 뭐냐? 에 대해서 궁금하신 학생들이 있으실 텐데, 자, 요 C 메이저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C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무슨 음이라 그랬죠? 예, 바로 도죠. 그래서 도로부터 이렇게 3도씩 쌓아서 화음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화음이 되겠죠? 예, 도미솔 화음이 되겠죠? 바로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를 한번 볼게요. G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솔이죠. 그래서 솔 위로 또 위에 탑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솔, 시, 레로 쌓을 수 있죠. 아, G 코드는 솔, 시, 레 화음이고 우리가 솔, 시, 레를 짚게 되면 바로 요 모양이 된다. 요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뭐 G 마이너는 그럼 어떻게 쌓냐? 이제 D 마이너. 이 메이저 코드는 또 어떻게 쌓았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갑자기 복잡해지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만약에 D로부터 세 개를 쌓는다. 뭐 A로부터 두 개를 더 쌓아서 코드 화음을 만든다. D로부터 위에 두 개를 더 쌓아서 세 개의 세음으로 화음을 만든다. A, 라로부터 라, 또 위에 두 개를 더 쌓아서 세음으로 화음을 만든다. 그것이 바로 코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로 A 코드 설명할게요. 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E플랫 2번 줄, 그 다음에 E플랫 3번 줄, 그 다음에 E플랫 4번 줄.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나란히 한 손가락씩 집으시고 여섯 줄을 동시에 다 치세요. 이렇게 피크로 바로 이렇게 여섯 줄이 아름답게 소리가 나야지 좋은 코드 소리를 낼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A 코드예요. 집으실 때
집는 손가락이 다른 줄을 거들이지 않게 잘 요렇게 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누워버리거나 하면 네, 1번 줄이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세워주셔야 여섯 줄을 다 집었을 때 소리가 제대로 나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손가락 이렇게 잘 세우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죠? 2번 손가락도 내가 집는 줄 외에 다른 줄을 건드리고 있지 않아요. 보시죠? 그래서 모든 손가락을 다 똑같은 컨디션으로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줄씩 신경 써서 집어주셔야 코드를 예, 아름답게 소리를 낼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A 코드예요. 자, 그 다음은 D 코드. D는 이런 코드예요. 자, 한 음씩 분리해 볼게요. 1번 줄 E 플랫 슬 2번 손가락으로 집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2번 줄 3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을 3번 줄 2플랫에. 자, 그래서 표 그림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삼각형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요렇게 잡아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제대로 이렇게 세워주셔야 다른 줄을 안 건드리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코드표 그림 보시면 6번 줄에 옆에 조그맣게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 X 표시는 그 줄을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줄을 치지 말고 6번 줄을 치지 말고 나머지 다섯 줄만 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6번 줄을 같이 치게 되면 D 코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불협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D 코드를 치지 않고 나머지 다섯 줄만 연주를 해줘야 D 코드를 정확한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 코드는 이렇게 집어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드려요. 2번 손가락을 5번 줄 E플랫, 3번 손가락을 4번 줄 E플랫, 그다음에 1번 손가락을 3번 줄 1플랫. 역시 손가락을 잘 세워주셔야 정확하고 깔끔한 코드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흔히들 처음 초보자가 이 코드 처음 잡을 때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뒤집어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코드를 계속 바꾸거나 할때 그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5번 줄을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을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 코드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코드 3개 A와 D, E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자, 연습을 충분히 한 뒤에 우리가 그 3개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코드를 3번씩 치고 그다음 코드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가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자, 코드를 바꿀 때 만약에 내가 A에서 D로 가고 싶을 때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모양을 바꾸는 학생들이 주로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연주할 때 있어서 빠르게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번에 모양을 바꾸셔야지. 또 2로 갈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뒤에서 한 번에 모양을 완성할 수 있게 또 A로 갔을 때 다시 A 다음에 다시